동해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74회 3쿠션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전이 점점 말미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32강 본선 토너먼트 진출자들의 얼굴이 가려지고 있고요. 이번 경기는 한일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이충복 선수와 일본의 우메다 류지 선수의 경기를 성낙훈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일단은 김행직 선수에게 모두 패배를 안고 지금 치르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1대1 같은 무승부가 나오게 된다면 좋은 에버러지를 유지하고 있는 우메다 류지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충복 선수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약간의 부담을 안고 출발을 하는 이번 경기인데요. 자, 한국과 일본의 글쎄요, 새로운 당구를 이끌었던 베테랑들의 대결입니다. 네. 이충복 선수는 사실 뭐 지난 101 월드컵 준우승 을 통해서 새로운 전성기를 또 맞이를 하고 있고 우메다 류지 선수가 많은 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상당히 또 이제 전적이 화려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당구를 뭐 10세 이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1998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적이 있었고 2006년도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2007년은 월드 챔피언십 우승까지 했었던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실은 이상천 선수와 또 일본의 고바야시 선수의 또 전설적인 이름들이 있는데 네. 그 바로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최근 몇 년간 이제 시합을 다니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세계 팀 선수권을 포함한 월드컵 등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초구를 놓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우메다 류지 선수고요. 자, 두 선수 모두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이론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선수로서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격 형태의 공격이 계속 이어질 걸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충복 선수도 첫 이닝에서 고개를 갸웃하는 득점 실패. 지난 101 월드컵의 이 준우승이 이충복 선수의 커리어에 어쩌면 또 새로운 자극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가 한번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 다음 경기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이번 세계 선수권도 약간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치자마자 고개를 갸웃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류지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화려한 볼 컨트롤보다는 적합한 두께 조절과 타점 조절을 이용하는 안정적인 수구의 움직임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1968년생의 우메다 류지 선수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네, 과거의 강호입니다. 지금도 입을 삐죽하면서 돌아서고 있는 이충복. 1이닝의 옆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도 코너에서 나오는 각이 조금은 짧게 형성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길게 나오는 모습.
두 선수 모두 꼭 승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짧게 가야 하는 공인데 더 짧아질 수가 있죠? 예, 득점됩니다. 첫 득점, 우메다 류지. 지금 같은 공은 약간의 곡구 현상을 일으키면 조금 더 짧게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원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안정적인 패턴으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안으로 돌리는 공에서의 회전 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공인데요. 길게 돌아서 서서히 감깁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투 쿠션 이후까지는 거의 맞는 각으로 형성이 된 걸로 보였는데 회전 양이 아마 3 쿠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살짝 안으로 말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투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앞서 펼쳐졌던 경기에서 토비온 블룸달 선수가 탈락 위기 목전까지 갔었습니다만 네, 후구에서 5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가까스로 32강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충복 선수를 보러 오실 계획인 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충복 선수도 좋은 경기력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 내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 브롬달 선수의 후구 마지막 1점을 숨죽이고 지켜봤던 조금 전 경기였습니다. 지금은 공들이 좀 밀려다니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자, 처음부터 서서히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당구대와의 교감을 시도해서 어떤 선수가 먼저 교감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교감을 빨리 성공시키는 선수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코너까지 보냈고요. 길어지는 공이 닿지 않습니다. 초반에 두 선수가 약간씩은 컨트롤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군요. 네. 평상시에 테이블하고의 지금 테이블 파악에서 약간은 지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안으로 돌리기. 지금도 코너 깊게 진입하면서 득점되지 않습니다. 자, 서서히 투구의 진로와 테이블 사이의 회전 양의 변화를 빠르게 체크해 내야 되겠습니다. 자, 횡단을 이용한 시도겠는데요.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노란 공 사이로 두께 조절을 잘 이용해서 키스를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더블 쿠션. 포 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역시나 편안한 큐 스피드를 이용한 정교한 공략. 좋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로 빨간 공을 보내면서 내공의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빅게티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적구 움직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교본 영상을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바깥으로 돌리기가 아니라 원뱅크를 시도해서 네. 공연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를 직접 치려고 하다 보면 두 번째 쿠션으로 가는 사이에 수구와 일적구 사이에 키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차라리 원뱅크로 시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인 형태는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공들을 어떻게 빠르게 테이블의 수구의 진로를 캐치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빗겨치기를 길게 공략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회전량이나 꺾임. 네, 괜찮아요. 네, 섞죠. 자, 근데 당구공 형태를 보면 최초에 시작한 빗겨치기를 짧은 쿠션으로, 장장 쿠션으로 수구가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적구는 다시 올라가서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가 세워지는 거고, 지금처럼 길게 빗겨치기를 치면 다시 또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 혹은 안으로 돌리기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짧게 공략하는 안으로 돌리기. 자, 리버스 엔드까지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애매한 코스로 벗어났습니다. 석적. 아마도 조금 더 얇은 두께로 5 쿠션, 4 쿠션을 노려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상보다는 조금 짧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무대를 주름잡던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기량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중복 선수도 뭐 분명히 이 우메다 루지 선수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아마 같은 시대에 활동을 아마 같이 한 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글쎄요, 첫 5이닝 동안 이 중복 선수가 보여주는 오차는 평소의 그 정교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횡단을 시도해 볼 걸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상황 차라리 애매한, 키스 타이밍 애매하다면 빈 쿠션으로 꼭 쿠션을 노리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키스 타이밍을 만들까요? 지금은 조금 더 두툼하게 공략을 하면서 한 번 더 쪼개봤는데 내려갑니다. 조금 더 큐 스피드를 살려서 공략할 수 있었다면 3쿠션 이후에 또 잘게 내려오는 형성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마지막 3쿠션 이후에는 힘이, 운동 에너지가 다 빠지면서 물리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네요. 자, 이충복 선수의 여섯 번째 이닝. 원뱅크를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허허. 자, 저렇게 안쪽으로 나오긴 사실 각도상으로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아마도 살짝 역회전을 사용한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이충복 선수가 뭐 득점 실패할 수도 있고 공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내용 자체가 좀 이충국 선수답지 않다라는 건 확실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대로라면 지금 형태에서도 상당히 간결한 스트로크를 해서 맞을 만큼의 힘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은 의도된 것보다는 힘 조절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 우메다 류지 선수 역시 아직 초반에 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금 전 경기와는 다르게 이제 이 경기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1패를 안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회전력이 최대한 전달이 돼야 됩니다. 너무 넉넉하게 탔어요. 들어가면서 일단 일목적구의 두께 조절이 조금은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초점이 좀 잘 안 맞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초점이 맞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다득점이 나오는 선수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완전히 길게 공략을 하는 대회전. 자, 빨간 공 살짝 스친 듯도 보이는데요. 예,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예. 빨간 공이 살짝 건드렸는지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맞을 만한 공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화면상으로 좀 애매한데 키스는 뭐 발생은 안 된 것 같긴 합니다. 네. 옆 돌리기. 모처럼 한 점 나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어떤 공격법이 주 득점원이 될지 같이 보시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당구를 치면서 흔히 얘기하는 빅볼 세 개가 있습니다. 옆 돌리기, 바깥으로 돌리기, 안으로 돌리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날 컨디션이나 상황, 테이블 상황에 따라서 자신 있는 공략법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네. 그 득점원을 주 공격원으로 해서 이어나간다면 좀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겠습니다. 첫 8이닝에서 2득점. 김행직 선수가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이 경기 승자가 김행직과 함께 조 2위로 내일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안으로 돌리기를 회전을 최대한 살려서 직접 짧게 공략을 할 걸로 보입니다. 괜찮아요. 네. 자, 일적구의 포지션 플레이 그리고 수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좋은 공략법이었습니다. 직접 맞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득점이 되는. 빨간 공이 가려져 있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바깥 돌리기 포쿠션으로 공략을 합니다. 네. 연속 득점. 네.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일적구를 보내는 시도를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보이네요. 자, 그러나 아쉬운 거는 이 목적구가 약간은 흰 공 앞쪽으로 나오면서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진 않은 모양입니다. 안쪽 옆돌리기인데 회전 최소화시키고 얇게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자, 틈이 제법 큰 공략인데요. 직접 떨어집니다. 네. 자, 오늘 류지 선수의 두께 조절은 지금 뭐 컨디션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옆돌리기.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이네요. 일 목적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득점을 해야 됩니다. 짧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득점으로 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메다루지 선수는 공이 좀 제 컨디션으로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자, 플레이를 보면은 무리한 힘 분배나 무리한 두께 조절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최대한 얇은 두께 조절로 수구의 움직임도 간결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우메다 류지 선수입니다. 또다시 안으로 돌리는 공인데
회전을 빼고 뭐 두꺼운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얇게 회전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득점이 되질 않아요. 넉점. 그러면서 빨간 공이 보인다면은 바깥으로 돌리기 형태가 가능하겠습니다. 빨간 공이 보이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세워치기를 이용한 공력. 네, 득점 됐습니다. 네. 자, 공이 이제 잘 안 풀릴 때는 지금처럼 약간은 애매한 공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서서히 스스로의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는 공격. 자, 큐를 살짝 집어넣고 빼는데요. 키스 잘 뺐고요. 내 공도 컨트롤이 됩니다. 네. 연속 득점. 조금 전에 세워치기 득점이 되면서 조금은 자신감을 큐에 자신감이 조금 붙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으로 돌리기를 짧게 시도하는 공격인데요. 1목적구와 2목적구 간의 키스. 네, 자, 두툼하게 공략을 했고요.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자, 당구 경기는 참 재밌는 게 언제 이랬냐라고 생각하게 못 칠 수도 있고요. 언제 이 선수가 아까 왜 이렇게 많이 못 쳤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잘 칠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끌어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잘 피했고 득점으로 네. 맞춰냅니다. 서서히 이제 중국 선수의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당구에서 기술이라면 역시나 끌어치기를 말할 수 있겠는데요. 끌어치는 공들이 감각적으로 맞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구 테이블에 대한 신경이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큐 자체가 자신감 있게 활발하게 다니게 됩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 자, 지금은 출발과 동시에 상당히 좀 딱딱했어요. 출발 자체가 조금은 길어질 수 있는 밀릴 수 있는 형태라는 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최대한 제어를 시켜 놓는다는 게 너무 많은 제어가 된 것 같습니다. 안으로 돌려서 직접 길게 치진 않고 대회전은 좀 짧은 모양으로 아마 보내겠습니다. 완전히 얇게 공략이 되면서 전혀 접근하지 못합니다. 당구에서는 지금처럼 멀리 있는 공을 그것도 억각으로 되어 있는 공을 두께 조절, 회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첫 번째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옆으로 옆돌리기에서 억각으로 되어 있는 살짝 끌어치는 거. 그런 공들이 항상 어떤 선수에게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껍게 흰 공 밀어넣고 득점.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오네요. 네. 자, 이충복 선수의 특유의 큐를 무거운 느낌으로 치는 플레이 스타일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선수 중에는 허정환 선수랑 이렇게 비견을 좀 하게 되는데 허정환 선수는 날카로운 좀
검으로 치는 듯한 느낌이라면 이충범 선수는 무거운 창으로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끄러지는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네. 일목적구와의 키스 문제를 일단 해결해 놓고 이 목적구가 맞을 수 있는 회전 양을 선택해서 공을 해냈습니다. 왼손을 준비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세워치기 형태의 길게 지금은 조금 탄력 있게 보낸 거는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려고 한 거죠. 혹시 안 맞아서 돌아 올라와서 다시 맞은편 쪽으로 보내는. 네. 자, 조금 전에 실패했던 안으로 돌리기에 반대 방향이 섰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께 조절이 조금 더 두껍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 지금은 또 너무 두꺼웠어요. 네, 한번더 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뭐 정반응이 돼야겠군요.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기는 게 중요한 경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토비 브럼달 선수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브럼달 선수가 1.0짜리 경기를 하는 걸좀 거의 처음 본것 같거든요. 네. 가까스로 무승부를 만들어내면서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진짜 브롬단 선수인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 해봤습니다. 실제로 브롬단 선수가 맞았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질 않으면서 지난 100일 월드컵 때는 사실 이충복 선수가 이런 공들은 뭐 그냥 당연히 맞아 있는 공이었고 그 이후에 뭐 어려운 공들도 해결을 하면서 사실은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당구의 매력이면서 지난 해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같은 사람이 같은 공을 여러 번 다르게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참 매력적이면서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합니다. 투뱅크로 걸어서 득점 좋습니다. 자, 멋진 공격. 빨간 공을 횡단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을 법한데요. 자, 이런 공들이 많은 연습이 돼 있다라는 표시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날 류지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가급적 안정적인 형태의 수구의 움직임으로 득점 해내려고 하는 또 그렇게 연습을 해 보입니다. 짧게 떨어뜨리는데요. 여기서 득점이 됐습니다. 조금은 끌림이 생겨서 너무 짧지 않았나 했는데, 하지만 다행히 얇게 맞고 나가면서 득점 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시로 지금 예, 허공에 어깨를 풀어보는 모습이 있고요. 길게 비껴치기를 회전을 제어하고 길게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밀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설계했던 모양보다는 아마 조금 타격감이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조금은 자연스럽게 굴려 내려가서 긴 각도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수구가 일자골을 맞으면서 살짝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타법이 잘못 실현이 된것 같습니다. 네. 10대 8, 두점 뒤져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조금 전뭐한 10이닝을 지나가면서 두 선수 모두 정상적인 본인의 컨디션들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축구가 하단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 그립을 꽉 잡아내는 모습. 방금 전 화면에 잘 잡혔습니다. 국가대표 이충복 선수입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한일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돌리비의 힘 분배. 지금도 맞자마자 두께가 잘못됐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으면 일적구가 레일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복구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나오면서 수구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은 두께로 키스를 배제하려고 시도했던 공이 너무 얇게 맞아버렸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이런 형태는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구질을 가지고 있는 은메달 류지성입니다. 널찍하게 돌았는데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수구에 앞으로 직진하려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너무 제어를 해놓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 같이 공존하면서 굴러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투 쿠션까지 회전이 작용되고, 쓰리 쿠션에서는 회전력이 다 없어져서 짧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쓰리뱅크 샷을 준비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확률이 있는 공이죠? 예. 자, 지금처럼 쓰리뱅크 샷을 일목적구하고 이목적구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 모양.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쓰리뱅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가까이 모여 있는 공보다 지금처럼 살짝 떨어져 있고 빗겨서 서 있는 모양.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넓게 퍼뜨리는 옆돌리기. 자, 지금도 치는 순간 원하는 공략이 되질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이 목적구가 긴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최대한의 회전력을 사용해서 대부분 선수들이 득점하거든요. 그럴 네.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촉각보다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보내놔야지 투 쿠션에서 회전력이 최대한 먹어서 꺾이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메달 유지 14번째 이닝. 조심스럽게 옆돌리기로 득점을 올립니다. 회전력을 최대한 없애고 입사각 반사각만으로 이용하는 옆돌리기 공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목적구는 포지션을 위한 힘 조절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빨간 공을 안쪽으로. 길게 돌려봅니다. 이 목적구의 위치가 득점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선택을 잘 해주었습니다. 절도 있는 스트로크로 연속 득점. 자, 대회전을 시도하면서도 힘 배합을 보시면 거의 이 목적구에 아주 가까이 붙여서 득점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안으로 길게 떨어집니다. 자, 비슷한 형태의 안으로 돌리기를 아까는 조금은 긴 방향으로 빠뜨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감안해서 조금은 짧은 듯한 코스로 득점에 성공해냅니다.
되돌리기인데 1 목적구와 2 목적구의 키스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공격을 할 것인가? 저 사이로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빼내고 들어가도 되고요. 빠르게 예. 먼저 진입을 하면서 키스를 배제했습니다. 플레이를 하는 일저크 컨트롤을 보면 확실히 예전 명성에 걸맞는 선택과 힘 조절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돌리기를 끌어치기로 짧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같은데요. 빨간 공 돌려놓고 내 공은 짧게 형성이 되죠. 하나 미끄러지면서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4득점 이닝을 만드는 우메다 류지 선수입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수구가 붙어 있긴 하지만 무난한 득점이 예상되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출발해서 조금은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경기 중반에 뭔가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기 시작할 때부터 이중국 선수의 뭐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큐를 무거운 느낌으로 사용하는 선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표정도 조금 무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얇은 컨트롤. 네. 얇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아, 지금은 또 너무 얇았어요. 네. 글쎄요, 두 선수가 지금 나란히 뭔가 좀 테이블에서 누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구가 참안될때 선수들이 농담 삼아 하는 소리가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처럼 큐의 무게가 대략 뭐500 매크람이라면 한 2kg쯤 되는 큐로 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가까스로 득점이 됩니다. 지금 형태는 뭐 편안한 득점으로 득점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또한도 약간 아슬하게 만든 모습. 말 그대로 지금 빅볼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손쉽게 갈수 있는 다음 득점이 조금은 끌어치기를 이용해야 되는 옆돌리기여서 그렇습니다. 이중목 선수가 저력을 회복을 할수 있을지요. 키스는 일단은 잘 뺐는데요. 내공의 진입. 아하. 내공이 득점이 되질 않는군요. 이런 공들이 보면 이제 실제 경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공은 앞으로 혹시 넘어가더라도 뒤로 무조건 맞는다라는 기분으로 치는 공인데 저런 또 빈틈이 치기 전에는 몰랐어요. 치고 나면 나타납니다. 되돌아오기. 이 또한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네. 득점. 자, 보시면은 우메다 류지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거의 일 목적구에 대한 컨트롤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공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얇은 얇게 바깥으로 돌리기 짧은 코스로 보내는 시도. 지금은 완전히 좁게 돌면서 득점되기 어렵습니다. 네. 자, 지금 각도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넘치면 넘치지 안쪽으로 빠질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회전량 자체를 줄여놓고 출발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바깥으로 돌리기. 네. 물론 뭐 잘 될 때 이 중복 선수라면 지금 공 컨트롤하고 다음 그렇습니다. 공 만들고 다득점을 노리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씩 좀 감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상태는 이제 같은 선수더라도 그 어떤 초점이 다 맞아떨어져서 일목적고 수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은 득점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길목에서 번번이 지금 예,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자, 첫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가는 빗겨치기에서 최대한 수구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조금은 빠른 스트로크를 사용했거든요. 빠른 스트로크가 투 쿠션 이후에는 약간의 역회전으로 작용하면서 수구를 길어지게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단단을 이용한 길게 횡단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그러나 서서 올라오면서 투쿠션으로 맞습니다. 아무래도 왼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두께 조절해서 오차 범위가 있었습니다. 17이닝 가운데 득점 이닝이 6차례, 공타 이닝이 11차례. 이충복 선수는 8번의 득점 이닝, 8번의 공타 이닝. 하지만 4득점 이닝 하나를 제외하면 한 점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서서히 공격 감각을 끌어올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가까스로 키스를 피하면서 지금은 득점이 되질 않는군요. 오늘 당구 어렵네요. 아예 난구가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씩 한 2%씩 부족한 애매한 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충복 선수의 이 최근 특히나 지난 월드컵 때 경기 보신 분들은 오늘 이충복 선수 보면서 많이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또 언제 어떻게 또 후반전 이후에 또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가 당구 경기니까요. 자, 좁은 쪽으로 돌려봤는데 진입하는 방향이 애매합니다. 아, 정말 애매한 경기인데요. 약간 뭐 한 4%에서 한 5% 정도 애매한 공들의 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한 2%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차라리 어렵게 쓰면 플레이어 선수들도 아예 그 공만 집중해서 풀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자, 형태는 많이 본 형태인데 공 배치가 약간은 애매하게 서 있는 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확실히 뭔가 오늘은 좋지 않아요. 네. 자, 지금도 빨간 공과 흰 공하고 빨간 공이 서 있는 일목적구가 약간 일직선이기 때문에 거의 일목적구만 터치해도 득점인데 아마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조금 타격감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개구리 자세에서 안으로 돌리기.
짧게 시도를 합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는 이목 격구가 거의 뭐 빠질 틈이 있겠냐라고 싶었는데 막상 출발해서 오다 보니까 빈틈이 보이는 그러네요. 그런 이목 격구의 위치였어요. 뭐 결론적으로는 저런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정말 오늘 어렵네요. 이 경기. 지금도 아예 얇게도 안 되고 살짝은 두께는 줘야 되고 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이런 공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충복 선수의 득점이거든요. 네. 힘한 배와 또 정확한 공략. 아, 이충복 선수는 이제 다른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당구에 대한 레슨으로 아주 상당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덕분에 이제 처음 3쿠션을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충복 선수의 영상을 보고 기본기를 많이 다졌다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선수들의 선생님이니까요. 네. 자, 지금은 살짝 훑고 지나가는 득점이 됐고요. 자, 그런 만큼 늘 정확한 당구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그 모든 이론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거든요. 사실 뭐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건 이걸 아는 것보다 적어도 4배 이상의 깊이를 갖고 있어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수. 공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확실히 이제 뭐 토플레스다라고 네?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수거든요. 네. 자, 당구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선수들에게 이론적으로는 말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몸으로 행해서 보여주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자, 3득점 어깨가 조금 풀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께 공략 스피드가 짧게 마지막에 풀려서 올라갑니다. 네. 4연속 득점. 자, 지금 5 쿠션 이상으로 대회전으로 마치는 공이었는데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짧아지면서 리버스 엔드까지 작동하지 않도록 힘 안배가 아주 주요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풀려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직접 공략하는 장장단의 더블 쿠션 리버스 엔드. 네. 올라옵니다. 5연속 득점. 지금 같은 안으로 횡단하는 공에서는 회전을 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보여준 것처럼 회전을 최대한 사용해서 리버스 엔드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성공해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이충복 선수 틈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힘 조절이 이적구에 점점 달라붙는 듯한 알맞은 힘 조절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흐름에서 저 틈은 사실 네? 아우 거의 뭐 대문짝만 하죠. 거의 축구 골대만 하다. 네. 뭐 저희끼리 그러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 저 공이 빠져나갔다면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4쿠션 공략. 자, 이제 돌아오네요. 돌아옵니다. 조금은 4-5% 난해한 공들을 지금처럼 산뜻하고 발랄하게 해결하는 모습 어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 7점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길게 비껴치기 포쿠션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아예 길게 칠 것인가.
단단장으로 네. 예, 이제 확률을 확실히 높여가고 네. 있는 이충복 선수. 자, 스스로 이제 큐에 대한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약간은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긴 횡단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득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4~5%를 극복을 하고 이제 1~2%로 간극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돌리기. 자, 이 공까지 해결해 낸다면 스스로에게 그에 상당한 자신감이 회복이 될 겁니다. 두꺼운 두께로 먼저 보내고, 자, 내공은 회전력으로 끝까지 길게. 아, 좋습니다. 네. 아, 지금 공은 길게 공략하는 공이 아니군요. 조금 궁금한데 길게 공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역시나 인사를 예, 했습니다. 예, 예. 야, 지금 공이 3 쿠션 심지어 그것도 안쪽으로 맞았기 때문에. 네네. 끌림이 너무 많이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충복 선수의 스트로크 자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끌리는 공에 있어서의 변수가 좀 있다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키스 빠졌고요. 먼저 진입하는데. 짧게 벗어납니다. 자, 그래도 전반의 마지막 이닝에서 9점 하이런을 뽑아내면서 15-12 상황에서 21-15로 먼저 브레이크타임을 갖게 되는 이충복 선수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이충복 선수가 이 5분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브레이크타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가 나오는 가능성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자,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더 다른,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충복 선수의 브레이크 타임 기대를 하면서 잠시 후에 저희는 후반전 경기 이어드립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ibinen wins his seventh.
대한민국의 이충복 선수와 일본의 우메다 류지 선수가 맞붙고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 조별 리그 둘째 날 경기입니다. 자, 이충복 선수가 초반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전반 마지막 이닝에서 9점짜리 하이런을 기록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맞았기 때문에 후반전 또 앞선 상황에서의 또 승리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 초반에 조금은 초점이 안 맞는 플레이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9점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거, 큐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붙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우메다 류지 선수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일지도 돌아와서 보는 포인트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옆돌리기. 아직이에요. 일단은 끌어치기에서 수구 컨트롤이 되지 않는 모습. 테이블이 사실 뭐 시시각각 변한다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경기 펼쳐지고 있는 방송 테이블에서 꽤 좋은 에버리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자, 테이블의 변화는 사실은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느끼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이랑 테이블이 달라지는 거를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득점이 됐군요. 네, 살짝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이 정도쯤이면 충분히 맞는 공이야라고 했는데 공이 안 맞기 시작하면 그 오차 범위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나는데 스스로 느끼는 체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어야죠. 네. 예. 이충복 선수도 그렇고 우메다 선수도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온 이 수십 년의 당구를 믿어줘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결국은 당구는 스스로가 득점을 자기의 핸디만큼 내야만 이길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네. 자, 그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이렇게 득점이 안 됐을 때, 허허하는 이런 웃음이 이충복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좀더 편하게 경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결코 편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이죠. 자, 끌어 들어가는 바깥 네. 돌리기. 기울기가 상당히 큰 바깥으로 돌리기 끌어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느낌의 적당한 끌림, 딱 필요한 만큼의 끌림을 사용하는 모습.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두 선수 경기를 뭐좀 저조하다,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충복 선수 지금 에버리지 1점 회복을 했고요. 우메다 류지 선수도 뭐 머지않아 1점대로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당구 치는 모든 사람들, 당구를 치지 않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생은 한 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 큐에 다득점 한번 나오게 되면서 모든 것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조금 2, 3이닝 동안에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득점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굴하지 않고 계속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득점 해내는 모습.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대한 볼 컨트롤에 대한 믿음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를 5 쿠션으로 돌립니다. 아, 득점이 되면 좋은 포지션이 예상이 되는군요. 네. 자, 요렇게 한 3, 4% 모자르는 이런 공에서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다득점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길게 비껴치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화면상으로는 저 뒤쪽에 있는 빨간 공, 바깥으로 돌린 공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자, 일목적구인 노란 공을 끌어치기로 바깥으로 돌리기.
시간을 다 쓰고 지금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동 타임아웃이기 때문에 타임아웃 1회가 사용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타임아웃을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용된 것으로 심판이 판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경기 방식이랑 조금 달라진 게 지금 이제 자동 타임아웃이라는 제도거든요. 예전에는 선수가 심판에게 타임아웃을 하겠다라고 콜 이후에 타임아웃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자동으로 타임아웃이 되는 방식입니다. 5연속 득점. 아, 저희가 뭐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의 플레이어가 된 것처럼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서서히 득점이 잘 나오고 있는 보메달 유지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과감한 공격 되돌아오기. 돌아오는 왔어요? 굴러갈 수 있나요? 굴러갈 수 있나요? 굴러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뭐 공이 맞진 않았지만 지금 형태에서 두껍지 않은 상태에서 일적구를 맞고 첫 번째 쿠션까지 가면서 끌리는 모습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럼요. 자, 그걸 해내는 모습입니다. 두 선수 모두 거의 에버러지 1점대를 회복하면서 거의 정상적인 플레이로 맞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식의 공략이 될지. 뱅크샷 완전히 길게 돌렸는데요. 예, 네. 흰 공에는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코너 깊숙이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2대 20, 두 점 앞서 있는 대한민국의 이충복. 비껴치기를 이용한 공격인지 빨간 공을 리버스 형태로 치는 공격인지가 잘 지금 화면에는 잘 잡히고 있진 않은데 아, 리버스 형태의 득점을 시도해 봤습니다만은 너무 얇게 맞으면서 수구가 장축에 맞지 않으면서 실패를 했네요. 그러면서 전반전 그 초중반에 나왔던 애매한 공들의 형태가 다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공들에서 또 해법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충복 선수인데요. 분명히 답은 보일 거예요. 이제 본인의 파리 공을 구현할 수 있는가. 완전히 얇게 역회전으로 자 돌아갑니다. 괜찮아요? 해결합니다. 네. 멋진 공격이 시도가 됐습니다. 두께 조절, 큐 스피드 그리고 수구의 타점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맞춰내는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충복 선수는 답은 다 알고 있는 선수예요. 네. 이제 본인의 답안지에 대한 확신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세워치기로 스피드를 좀 붙여놨고요. 네, 또 한 번 득점. 자, 지금도 두께 조절과 회전 양 조절이 아주 예민한 공격이었는데 편안하게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이 득점 연속 난해한 공들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큐도 오픈되고 팔도 오픈되는 좋은 상황이 올 겁니다. 바깥 돌리기. 하하. 예. 오픈됐는데 이적구까지도 오픈되는 아쉬운 상황이 나왔네. 그 어려운 공 두 개를 해결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길게 빠져나갑니다. 자, 그 어려운 공 두 개를 해결한 게 참 이 공 하나로 약간 희석되는 아쉬운 장면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뭐 천성이랄까요? 본성이 좋았던 것보다는 좀 안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좀 더 의도적으로 본인의 좋았던 걸 기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구를 이제 잘 치는 선수들을 보면 플레이할 때 아주 잘 됐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네. 리듬, 그거를 스스로 주머니처럼 잘 저장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키스가 났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템포나 어떤 리듬일 때 내 플레이가 잘 최대치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저장해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저장소에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은 두 선수, 베테랑 선수들인데요. 물론 안 좋았을 경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수 생활을 지금 뭐 수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보다 안 좋았던 경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랬던 경기도 언젠가는 끝나고 지금 오늘이 온 거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라도 좋은 기억만 생각해서 발랄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성낙권 해설위원이 발랄한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발랄해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흰 공 보내놓고 내공 진입. 좋습니다. 자, 왼손으로 살짝 조절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러면 공이 좀 멈춥니까? 예전 그 마술사인 유리 겔라 그 선생님이 살짝 생각이 나는데. 자, 원하는 위치에 잘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형태는 뭐 옆돌리기 무난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배치에 잘 섰네요. 자, 뭐 빨간 공과 레일 사이의 틈이 크지 않거든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공에서. 네. 아, 이 중국 선수가 이 공을 넘기는군요. 자, 지금 봤을 때는 두께 조절에 미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두께 조절에다가 약간의 회전력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출발하기 전에 공 자체의 기울기 값이 넉넉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26대 20, 이충복 선수가 6점 앞서 있습니다. 네, 6점 차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선수는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쫓아가는 선수는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메달 유지 선수의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네요. 경기력이. 네. 초반에 좋았던 경기력이 중반 이후로부터 서서히 두께 조절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7년도 다니엘 산체스를 꺾고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우메달 유지 선수인데요. 자,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오늘 경기. 지금 뭐 두 선수가 뭐 희만배라든지 세이프티 이런 것에 대한 생각할 겨를은 지금 많진 않아 보여요. 네. 자, 지금 득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득점 쟁탈전에서 후반전 앞서가고 있는 이충복. 자,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인데 정상적인 회전으로는 수구가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회전을 최대한 억제시키거나 혹은 약간 역회전, 뭐 저희끼리 얘기는 반팁 정도의 느낌으로. 네. 시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좋네요. 자, 손목에 손아귀 힘을 사용해서 수구가 일적구를 막고 앞으로 빠르게 직진할 수 있도록
성과를 냈던 그립 장면까지 영상이 나왔습니다. 자, 빨간 공으로 바깥으로 돌리기가 가능. 아,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는 지금 뱅크샷을 보고 있어요. 빨간 공이 오른쪽으로 안으로 돌리기도 조금 빗각에 서 있군요. 자, 결국은 예, 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완전히 튕겨내겠다는 거죠. 짧게 형성이 될까요? 자,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진공 같은 경우를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인데요. 조금 난해하고 수구에 커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스트로크로 해결해내는 모습. 역시 그 레슨 마스터답게 정확한 구질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같은 공에서는 어느 공을 선택하는 그 기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은 그 일적구 빨간 공을 먼저 선택을 해서 옆돌리기 대회전을 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목적구하고 수구의 키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흰 공 멈춰 있고요. 내 공이 피해가지 못합니다. 아마도 조금 더 얇게 치려고 했을 겁니다. 아예 오지 않게요. 네. 글쎄요, 두께에 있어서 사실 이충목 선수는 거의 뭐 국내 원탑에 준하는 선수인데 오늘 뭐 두께 모습에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고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초반에 득점이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 에버가 뭐 1점 뭐 초반쯤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다시 네, 네. 좋습니다. 지금 투뱅크샷이었죠? 네. 자, 이런 공략은 사실은 눈으로 익혀두기만 하면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길을 보는 것 자체가 뭐 한 0.8점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공이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 아마 뭐 저쪽 돌리는 뱅크샷 그렇죠. 보셨을 거예요. 초보자들은. 자, 일단 모여 있으니까 3뱅크를 먼저 보는 경우가 네. 많이 있겠죠. 자, 허공에 떠 있는 옆돌리기 공략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살짝 억각으로 돼 있는 옆돌리기. 우리가 당구 치는 모든 선수들이 아주 까다로워하는 공 배치죠. 회전 양도 적합해야 되고 큐를 보내는 큐의 스피드도 적합해야 되는 난해한 공이었습니다. 11점 남아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샤프하게 돌리면서 빠르게 바깥 돌리기. 발랄했나요? 네, 이번에 아주 발랄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두껍게 쳐서 컨트롤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득점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면 지금처럼 아예 발랄한 공격 좋았습니다. 남아있는 10점 뭐 아이돌만큼의 발랄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끌어치기를 이용한 바깥으로 돌리는 모습. 길게 형성을 했고요.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일목적구의 컨트롤. 그래서 키스와의 완벽한 배제를 해놓고 수구는 천천히 돌아오는 모습. 완벽했습니다. 자, 이런 공격 이후에 다음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원활하게 쓴다면
계속적으로 이 득점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도 뭐 아주 어려운 배치는 아닙니다. 자, 지금 공에서는 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3뱅크로 3쿠션 직접 노리면서 득점 네.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득점이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투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상당히 애매했기 때문에 포쿠션으로 각도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두께 조절을 해야 되고 네. 자, 3쿠션으로 가기에는 단쿠션과 이 목적구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회전량 조절이 아주 예민한 공인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해결해 냈습니다. 안으로 짧게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또 한 번 득점됩니다. 네. 아, 이제 조금 뭐랄까요? 소화제를 먹은 느낌이네요. 드디어 이충보 선수가 오셨습니다. 네. 다음 공격도 바깥으로 돌리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일적구하고 수구가 3쿠션쯤에서 만나는 방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아, 지금은 완전히 얇았어요. 그렇죠. 그 예. 부분 때문에 얇게 출발을 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목적구가 빠져나갔습니다. 키스가 염려됐던 겁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점수 차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어떤 기분이 조금 이제 발랄해지죠. 쉽게 얘기해서. 뭐 아무 때나 그냥 발랄하면 되는군요. 네. 네. 좋은 뜻이니까요. 바깥 돌리기로 한 점 만회하고 있는 우메다 류지입니다. 우메다 류지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저희가 이제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그 지금 시작하는 선수분들도 마찬가지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루틴 자, 이런 것들 상당히 인상적이고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도 그렇고 공을 겨냥하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피니시 단계까지 늘 스스로 준비한 거대로 그대로 실현해내는 모습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자, 뱅크샷 자, 길게 돌아서 걸립니다. 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쿠션을 맞고 빨간 공인 일목적구를 맞고 나서의 설계가 공부터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자, 지금 고민되는 부분은 끌어서 옆돌리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일목적구를 빨간 공과 쿠션 사이로 보내면서 해결할 것인가? 지금처럼 두껍게 치면서 아예 해결할 것인가? 자, 틈이 없지 않고 키스도 네. 있고요. 여러모로 함정이 있었던 옆돌리기였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살짝 억각으로 돼 있으면서 살짝 끌어야 되는 옆돌리기 배치는 모든 선수에게 까다로운 공입니다. 공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키스가 나면서 이충봉 선수에게는 옆돌리기 좀 편안한 공이 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경기를 함에 있어서 좀 행운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코너에 깊숙이 꽂아 놓으면 공이 됩니다. 자, 이적구 위치 괜찮아요. 한 점을 더하면 이제 다섯 점을 남겨둡니다. 네. 자, 조금은 애매한
자, 안쪽으로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쳐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저 틈이 보인다면 원뱅크.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안쪽으로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아마 빠른 회전은 적당히 주고 빠른 스피드로 아마 쳐볼 겁니다. 와. 어허. 자, 지금은 큐도 빼지를 못해서 예, 흰공을 살짝 건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큐를 늦게 빼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 목적구가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예. 일직선으로 저 위로 올라갈 거라서 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두께 조절이 두꺼우면서 일직구의 진로가 엉뚱한 데로 오게 된 그런 상황이죠. 이 충복 선수가 눈앞에 있는 공에서 2개의 이런 실수를 한다? 예. 역시 세계 선수권 대회죠. 예, 놀라운 날입니다. 네, 지금도 어려운 공략. 어려운 공략에서 여지없이 좀 오차가 좀 큽니다. 자, 오늘 결정적인 실수의 포인트라면 이 안으로 돌리는 공에서 계속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께 자체에 좀 실수가 여러 차례 있는 우메다 류지 선수고, 이충복 선수도 두께에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도드라지는 거는 우메다 선 쪽이에요. 특히 안으로 돌리는 긴 형태로 보내는 걸 전반에도 한 두세 차례 실수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은 완벽한 공략이 됐어요. 이충복. 이제 넉 점을 남겨놓습니다. 지금 뭐 상대 선수를 뭐 보란 듯이 친건 아니겠지만 보란 듯이 이 공을 성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는 공인데 자, 코너에 지금 물리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억각으로 서 있는 바깥으로 돌리기를 연습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점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거나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끌어치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끌어서 장축 쿠션에 갖다가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힘이 없어서 돌아오질 않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앞으로 밀려갈 수 있는 타격감으로 치면 투 쿠션 이후에 복부가 생기면서 투구의 진로가 짧아지는 거죠. 예. 자, 대회전 한번더 돕니다. 한번더 키스는 피했고 내공은 득점으로 갑니다. 네. 자, 세 바퀴를 돌리는 이런 공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하박의 스트로크만으로도 충분히 돌려내는 모습.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의 이충국 선수와 후반전의 이충국 선수는 전혀 다른 선수처럼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한 번에 매조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네, 기회를 넘겨줍니다. 나머지 2점 남은 상황에서는 어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음 포지션에 조금 더 치중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목적구 하얀 공을 코너에다 갖다만 놨다면 놓고 이 목적구는 어떤 방향으로 맞아도 무조건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이 마지막 챔피언십이었고요. 2014년이 마지막 월드컵이었는데요. 모처럼 만에 출전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제는 탈락 위기에 놓여 있는 우메다 류지 선수입니다. 옆돌리기가 지금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자, 승패를 떠나서 본인이 할수 있는 본인이 연습한 루틴대로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당구를 이제 못 치게 된 공백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다시 많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깥 돌리기로. 마지막까지도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예전 기량대로라면 이를 목적구도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면서 득점하는 컨트롤도 됐을 텐데 지금 공백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 이를 목적구를 갖다 놓는 건 충분하거든요. 득점은 안 되고 있는 상황. 부드럽게 터치로 좋습니다. 자, 이제 한 점을 남겨놓는 대한민국 이충복 선수입니다. 배치가 어떻게 자 안쪽으로 옆돌리기가 있다면 조금 스피드를 살려서 혹시 3 쿠션이 안 맞는다면 5 쿠션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공 배치로 보입니다. 약간은 스피드 있게 왼쪽으로 가는 것 안쪽으로 같아요. 네. 왼쪽으로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키스 빠졌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회전 득점으로 갑니다. 네. 힘겨웠던 경기. 그러나 이충복 선수가 후반전 본인의 페이스를 회복을 하면서 40대 24, 29이닝의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 초중반까지 잘 풀리지 않던 공격이 브레이크 타임 직전에 9득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큐에 자신감을 붙여내고 후반전에는 계속되는 공격을 보여주는 모습. 아주 좋은 경기 후반이었습니다. 자, 뭐 이충복 선수가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한국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8강에 갔었는데 이번 대회 일단은 첫 경기 김행기 선수에게 패배를 했고 지금 우메다 류지에게 조금은 본인으로선 아쉬운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일 경기에서 더 본인의 에버리지가 나오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품는 게 당구란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점을 찍기 전에는 밑으로 내려 있다가 다시 올라타는 게 사실 당구 경기거든요. 네. 기대해 자,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들어가서 숙소에서 또잘 복귀를 해서 내일 좋은 32강전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전으로 치러졌던 이충복 선수와 우메다 류지 선수의 경기, 이충복 선수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8시입니다. 최성원 선수와 베트남의 윙더 간찡 선수의 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낙훈 해설위원 캐스터 한장이었습니다.